지금 하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삶을 제 구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고난 주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신약에서 좀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어제 우리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2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사신이라다 막 찬양했고 종려주일로 그렇게 하고 21장 12절부터 제일 먼저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매매한 자들 돈 바꾼 자들을 둘러서 전부 노끈으로 때리고 쫓이고 그러면서 내지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성전을 먼저 청결하는 내용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시장하신지라 지금 오늘 지금 어제 월요일날 이루어진 일인데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 시장하셔가지고 가셔서 뭘 얻을까 했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더니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실을 너희는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무화과 나무의 일만 아니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선 줄하고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산도 무너진다. 믿음의 능력을 말했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뭐지 믿고 구한 걸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얻는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또 그리라 되리라.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은 말씀 믿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게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을 주고 말씀 언약인데 신약구야 약속인데 약속은 조건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이상에도 약속이잖아요. 이상에도 모든 계약관계도 쌍방계약 집을 사고 팔고 문서에 사인하고 그러면 결국 약속인데 말씀은 약속이라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모든 게 신뢰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피로 죄 용서한 것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전부 나를 사랑해 준 거거든요. 자,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사랑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은 믿어져요. 그리고 믿을 때 역사가 나고 우리가 믿음의 능력.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나오냐면 언어답다. 언어. 말로 나와요. 그 사람 말한 거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자, 일이 꼬이고 잘 안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좋은 일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 있고 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또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 행하리니. 이게 믿음의 말을 하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 경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있으면 혼으로 사는 건 뭐냐? 혼은 지정의 머리,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그걸 넘는 거예요. 4차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부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내가 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딱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창조냐? 말씀을 창조했거든요. 말씀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의 재료가 뭐냐? 말씀. 따뜻한 물질의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재료, 원래 원 재료가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차원이 높은 4차원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는 3차원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는 다스리게 돼 있어요. 예. 자,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파도도 말씀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말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만들어진 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 원리가 이렇게 돼서 믿으라고 말씀을 믿으라고나. 믿음은 4차원이에요. 자, 믿음은 4차원이다. 4차원, 영의 차원이란 거예요. 믿음이 영의 차원이라니까. 우리는 지식 경험으로 살아서 3차원, 내 경험 하나부터 대가는 둘이란 것은 혼이기 때문에 절대 이 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자 오병이에요. 떡덩이 다섯, 물고기 두 마리에 주님이 축사하니까 5천명 넣고 남는다. 이건 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간 개선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능력이고 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영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전선줄에 흐르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 같은 데는 전류가 안 흘러요. 흐르질 안 해버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선줄이 있어야 되듯이 전선줄이라는 내 믿음의 통로를 준비하시라고. 네, 전기줄도 달라요. 크기가 달라. 아, 볼트가 달라요. 고압선 큰 공장 같은 이 막 10만 볼트 막 흘러가 버려. 가정용 전기는 그 전선줄이 그냥 전구탑 하나 쓴 거죠. 이 통로가 작아.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안 흘러버려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파이프가 크네. 수도관 같으면 커요. 그러면 굉장히 하수 물이 많이 흐르는데 가정용 뭐 수도관이야 그냥 조금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일하는데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고 할 거면 다른데.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뭐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고 이제 시편 말씀 갖고 조지물리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 하나님이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말씀 갖고 그 과부의 재판장이나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그놈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를 아버지가 먹이시라고 아버지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거죠. 자, 네 입을 넣게일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크게 믿음으로 80필 시접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많은 비용을 지 때. 내가 너희를 믿느냐? 그러면 소경이 와가지고 그러냐?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면 네가 믿었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가지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해서 병이 나았더라. 안 믿어버려. 고향 땅에서 야, 저 요셉의 아들 목숨 아들인데 이러고 앉았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선자도 못하겠다. 예수님이 능력을 못 해버린 이유가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가지고 있는데 고향 땅 사람들 안 믿어버렸잖아요. 못 믿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혼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 뭘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약 말씀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사랑을 믿으면 내 속에 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인 것이 믿음. 내가 그릇을 받아야 돼. 옥토는 받아줘요. 옥토는 순수해 갖고 진실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가시떨기나 돌밭에는 못 받아버리게 열매 모집해. 그러면 이제 열매는 삶의 생활이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언어로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도 저주한 게 말랐구나. 아 믿음이 그러구나 하고 너도 똑같이 그 사건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하면 돼요. 자 하나님 축복하신다. 내 자녀 함께 하신다. 믿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셔. 현재는 안 됐거든요. 근데 된대 계속. 그러면 이 싸움이 붙어요. 마귀는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마귀가 도망가게 되고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냐 아멘합시다. 이 믿음의 능력이 중견은 선교사의 책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뽕나무를 재배해서 심어줬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벌레 때문에 뽕나무가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이 황충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근데요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막 새떼가 날아오더니 어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그거 다 송충이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안 믿어. 믿고 구한것서 받은 줄로만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인데 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대요. 아 이거 술집에서 그냥 그 소리가 나고 교회 방해되고 술 주인분들이 토하고 그래서 아 교회에서 아이고 저 술집은 망하게 되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술집 불나버렸대요. 근데 술집 주인이 들었어. 저 교회에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갖고 불나버렸다고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판합니다. 재판장 있는데 이제 술집 주인하고 목사님 호텔에 놓고 그 술 주인이 배상해라고 어떻게 교회가 우리도 먹고 살라고 좀 술집 차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불나버렸지 않냐고 배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 불날라는 게 불났지 우리가 기도해 놨냐고 막 그랬대요. 막 서로 싸운대. 재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술집 주인은 기도 응답을 믿고 목사는 기도 응답도 못 믿냐고. 술집 주인 믿음이 더 좋네 그랬대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아이고 참 믿음이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는데 올 거를 믿지는 않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중은 뭐 그냥 하는 것이지 뭐 다 나간 게 뭐지. 그 성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막 기도하잖아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와하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기도 마가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가 나갔고 놀래갖고 베드로 목소리 듣고 문을 문 열어. 근데 베드로가 왔다 가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는가 보다. 아니 자기들 베드로 나오라고 기도해 놓거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믿고 가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 참 모든 게 기도. 자 단순한 믿음으로 미국의 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테이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여수원의 시골 마을인데 아주 가난한 과부인데 11조를 2천만 원 했대. 옛날에 뭐 지금 아니 20년 전 2천만 원 했대. 어떻게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칠판이 필요하다고 칠판 안으로 살 사람 사라고 저 집사가 좀 사 이랬대. 누군지 모르고 부흥 강사 그런 게
제일 가난한 과부가 아멘 그래. 아멘. 근데 분광 대비도 뭐라 하냐면 땅이나 팔아갖고 돈이나 벌어버려라 그때. 아 뜬금없는 소리인 거예요. 속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그 집 조그만 오막살이 집인데 여수 시청이 그리 들 개발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 보상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아 그래갖고 그 옛날에 2천만 원. 근데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뭘 안다고 땅이나 팔아갖고 돈 벌어보라 그런 게 또 아멘 했대. 난 우연히 안 봐요. 순간 나온 말 같죠? 근데 칠판 하나랑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이 아멘 했대. 아멘, 아멘. 나는요, 강단에서 보다 막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오늘 설교도 오늘, 그래, 오늘 말씀 나한테 준 거야. 믿고 뭔가 받은 줄로 믿고. 근데 왜 안 믿을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응답 못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그럼 다 들어주고, 특별한 사람만, 기도 뭐, 막, 많이 한 사람 듣겠지. 나는 또 조금, 이렇게 해서도 여만치면 해주려는 건 모르겠고, 이런 생각 가진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받을 줄 믿고,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을 많이 들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걸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의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음식, 영양, 뭐, 그, 한 번, 두 번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어져야 돼요. 체질이 말씀 체질, 영의 체질로 계속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창조의 말하고, 된다고 하고, 하신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정적이선 안 된다 해갖고 못 가고, 여자 갈렙은 들어간다. 하나님께 너는 간다. 계속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믿음 없는 얘기냐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아니, 안 되고 어려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감사하자고. 최후의 믿음의 능력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마지막 그 얘기 나와.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지금 감사했더라고 했네. 감사했다 이미 요거 잘 됐다 이겼다는 거야. 나는 이겼다 잘 됐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항상 하나님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나님이 하셔. 계속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믿고 공에서 받은 줄로 믿으면 꼭 언어가 바꿔져요.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받고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자, 입으로 시인하자. 시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말이 의학자들 얘기는요. 언어 중추신경이 온 신경을 통제하고 있더래요. 실제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말이 나를 운명을 지배를 해버려. 믿음의 말 하시라고. 그러면 말대로 되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 야,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거든.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다고 안 했고, 자, 해야, 달아, 있으라. 그건 있어. 말로 창조했기 때문에 언어가 창조가 나오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모양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말대로 된다고. 진짜 말대로 돼요. 절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도 부잡해갖고 이 새끼들 죽어갖고 한 구덩이 묻어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둘이 딱 죽어갖고 한 구덩이 같이 묻었다는 어떤 예화를 들어서 아 무서운 일이구나. 말을 왜 그때 말하냐고 내 새끼들한테. 예. 때려도 이 잘될 놈하고 때려야지. 아멘. 절대 말을. 나는 그걸 알아요. 알아. 제가 개척에서 뭐 방에 있었는데 앞으로 10년의 강의 제일 끊게 됩니다. 고백 시인하고 계속 믿었어요. 진짜. 근데 정말 그대로 돼요. 나는 지금 아이고 아니잖아.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나는 믿고 있어. 내가 이거 믿으면 이러면 나 못 오거든. 끝까지 나 믿을 거야. 예. 처음에 두 명을 구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못 오고서 앞으로
여러분 절대 믿음의 말만 하세요. 복 받는 길 여기가 있는데 이 산업 받아 던져라고 하라고 말을 해야 돼. 명령이 알아내고 그리고 의심치만 말아. 그리고 돼. 그럼 계속 아브라함 1년 동안 계속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살에 살아 여주인 그 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네 입이 말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도 얘기해도 이걸 꼭 그렇구나. 일이 꼬이고 안 되면 더 잘 되려고 그래 하고 계속 기도를 해. 감사만 해. 그 마귀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세상에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구만. 술집 주인은 보상받으려고 믿음 없으면서 견히 보상받으려고 기도해서 불났다고 받으려고 목사는 그거 안 내놓으려고 불날란 게 불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불났겠냐고. 아이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 말해서 이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